안녕하세요, 피규어 올리기 하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버워치에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게임 오버워치인 이 오버워치 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버워치에 등장하는 이 UN 산하 다국적 군사 조직의 이름입니다. 게임 타이틀로도 사용이 되고 있죠. 특이한 요소로서는 이 밑에 예하 첩보 조직으로서 블랙워치라는 팀도 존재를 합니다. UN에서 2040년대에 발발한 옴닉 사태에 잘 대응한 자들을 모집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목표는 옴닉의 근거지에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었죠. 후보 중에는 군인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 병으로 복무하던 모리슨과 선임 장교 가브리엘 레에스도 있었습니다. 장교인 레에스가 오버워치의 지휘를 맡았지만 모리슨은 오버워치 요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었죠. 이후 제어 프로토콜을 모두 파괴하는 식으로 옴닉 사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옴닉 사태 후에 오버워치는 이 자금 지원을 받는 공공단체가 되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UN에서는 이 레에스가 아닌 모리슨을 공식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레에스는 승급에 실패,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가 되고요. 강습 사령관 모리슨 아래에서 이 오버워치는 지구 평화 유지군으로 전 세계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혁신에 앞장서서 우주 탐험, 의료 연구 등 여러 과학 분야에서도 눈부신 발전을 일궈내죠. 하지만 이후 세간의 이목을 이끌었던 중요한 인물을 실패로 이끈 부주의, 부정부패와 부실 경영, 무기 확산, 인권 피해, 여러가지 충격적인 혐의와 사건들이 터지게 되면서 이 오버워치를 바라보는 여론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 오버워치의 최후 몇 년 전에는 블랙워치라고 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촛보 조직이 세상에 밝혀지게 되면서 더욱더 안 좋은 여론이 생기게 됐죠. 이 블랙워치의 활동 때문에 그나마 이 오버워치를 옹호하던 시민들도 당연히 인권을 무시하고 변질된 오버워치에 반발하며 UN 또한 각국에서 많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는 이 거듭된 폭력적 위법 행위를 저지른 오버워치의 해체를 요구받게 됩니다. 결국 UN 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었고 오버워치는 길고 긴 비밀스러운 감사에 들어갑니다. UN 감사가 진행 중이던 스위스의 오버워치 본부에서 이 레이에스가 분쟁을 일으켜 총격전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 총격전 도중 원인 불명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폭발로 모리슨과 레에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여겨지고 모리슨은 국장이 치러지죠. 레에스가 일으킨 사태는 오버워치 요원들의 의심을 대상이 더욱더 가중되게 만들어버렸고 일부는 폭동으로까지 번지게 되면서 오버워치의 기지들이 파괴되는 사태들이 발생합니다. 이후 감사와 수사 끝에 결국 오버워치는 해체가 되었고요. 페트라스 법이 제정되면서 오버워치 활동이 금지되고 요원들은 각자 갈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윈스턴이 지브롤터 기지에서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리퍼를 필두로 한 탈론 세력이 침투를 해서 오버워치 대원들의 정보를 빼돌리려고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다행히도 윈스턴과 AI 아테나의 기지로 가까스로 이 사태를 막게 됐고요. 이후 페트라스 법의 영향을 받는 위험을 감수하고도 윈스턴은 이전 다른 로봇치 요원들을 소집을 시킵니다. 그리고 재결합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오버워치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팀으로 존재를 했었지만 한번 해체가 되었다가 다시 재결합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오버워치 게임 내에 등장하는 다수의 캐릭터들이 이 오버워치 팀 멤버로서 활동했던 캐릭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게임 타이틀이자 중요 팀이라 할 수 있는 오버워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피규어올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